20대 대선이 치러진 지 어느덧 1년을 맞고 있지만 전북 현안 사업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내년 총선 시기에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. 국회의원이 10명뿐인 전북은 어떻게든 의석수를 지키고 지역발전도 이뤄내야 하는 상황. 심층 토론에서는 이용호, 한병도 여야 두 의원과 함께 대선 후 전북의 1년을 진단하고 내년 총선도 전망해봅니다.